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기를 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내 믿음이 굳건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교구 주최로 철야 예배로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한 이때에 기도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부족했던 모습들을 깨닫사오니 남아있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돌아오는 새해는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 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성락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사역을 위해 쓰시는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각자가 맡은 사역 위에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훈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며 또한 질병 가운데에 있는 이들은 치유의 은혜가 또 연약한 이들에게는 강건함을 또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매듭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내 영혼의 긴급번호 시편 19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긴급번호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하면 맞춰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간첩신고는 111, 네. 범죄신고는 112, 화재응급발생신고는 119, 급하다 싶으면 무조건 119죠. 자, 이번에 맞힐지 모르겠네요. 일기예보는 옛날에 우리가 잘 알았는데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있어서 131. 저도 이게 맞는가 해서 한번 더 눌러봤어요. 오늘의 일기예보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일기예보가 13이 맞구나. 자, 마지막인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114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게 많이 생겨갖고, 아마 옛날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114였어요. 124에서 전화해서 거기 어디죠? 하면 다 알려줬어요. 지금도 114 하면 다 알려주죠. 여러 가지 번호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긴급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19편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긴급할 때, 어려울 때, 절망할 때 눌러야 할 번호가 이 시편 119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이 119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길래 긴급할 때 시편 119편을 읽어야 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리고 각각 8절로 단락이 나눠져 있고 총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형식은 두자음시라고 해서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을 황금의 ABC다라고 말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말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잖아요. 시편 1편에서 시편 1절에서 8절이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이 있는데 1절의 시작 자음이 가로 시작하고 9절에서 16절의 자음이 나로 시작하고 17절에서 24절의 자음이 다로 시작해서 시편 22형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가장 그 20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몇 구절만 제외하고는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말하는데 토라를 가리키는 8개의 단어가 나와요.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바벨론 유수에서 귀환한 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악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쓴 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1편부터 끝절까지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 손을 폈다가 나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는 그런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나도 모르게 손에 주먹을 쥐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전 시편 119편이 그런 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1편부터 읽다가
점점점 내 손이 주먹을 쥐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저는 그것이 시편 19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9편을 읽고 읽으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각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에서 1절, 8절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긴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편 1편의 부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먼저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은 먼저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닮은 꼴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작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인의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의 첫 내용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어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지? 참 힘들겠다. 조금만 참아. 내가 기도할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넌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편 119편 1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무엇으로부터 말을 출발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나 어떤 자인가로부터 출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행위가 온전하여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이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복과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복된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공식이에요. 읽고 듣고 지키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공식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극복 방법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답니다. 그러므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 공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대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법은 지키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법은 지키든 안 지키든 효력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지킬 때에 나타나는 법의 효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을 때의 법의 효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떠난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슬픈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강구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들을 지키게 하소서. 여기서 굳게 정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해요. 마음을 먹는다. 이 말은 마음으로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결단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추진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말씀은 방향성이다. 기도는 추진력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은 방향성이다. 기도는 추진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며 추진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무장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달려올지라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수능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바다의 왕자가 뭔지 아십니까? 마린보이요? 마린보이가 뭐죠? 예, 그냥 답을 얘기할게요. 예, 상어. 예, 상어 마린보이인가요? 어찌됐든, 예. 바다의 왕자라고 하면 상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상어를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죠. 바다를 질주하는 상어의 모습은 굉장히 빠르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상어가 헤엄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가라앉게 돼요. 아무리 상어가 멋있다고 한들 헤엄치는 것을 포기한다면 상어는 더 이상 바다의 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는 상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어에게 헤엄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를 가라앉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게 되면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힘들거나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가라앉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말씀이 멈춰 있습니다. 말씀이 멈춰 있으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 있으니까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이 없으니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악한 마귀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본능들을 다 멈추게 해서 가라앉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라앉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발버둥 칠 때 우리는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진력 없이 남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 그 사람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 읽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있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가난한 자 계신 분 계세요? 빨리 기도 시작하십시오. 빨리 말씀 읽으십시오. 다시 뜨게 될 거예요. 멋있게 헤엄치는 상어처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으로 결단할 때에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역경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암송과 배움이에요. 6절과 8절은 우리를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이 말은 주님의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면 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선 이 꿈 이름 암송 구절을 합니다. 성남성립교회 모든 교인들이라면 이 꿈 이름 암송 구절을 해야 해요. 하면서 기쁘시죠? 저도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12개의 암송인데 참 외우기가 12개인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암송하면 참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됩니다. 저는 이 꿈이란 암송 구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암송 구절 몇 장 몇 절을 암송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는 소리가 예배당 안에 꽉 차게 된 거예요. 저 예배 시간에 그걸 봤어요. 꿈 이름 암송 구절. 이건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구나. 몇 장 몇 절 하고 암송을 시작하는데 우리 3층 본당에 모든 성도들이 그걸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2018년도도 꿈 이름 암송이 있어요. 그럼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열심히 외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좋은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잘 안 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주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죄를 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언제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위험할 때,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지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암송 말씀이 그때 작용해요. 제가 여러 번 어디 기관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군대 시절에 외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군인들에게는 이야기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요. 아주 정욕 덩어리입니다. 군인들은 후임병들과 함께 외박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음악을 했었어요. 신학을 안 했어요. 예. 잘 듣고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신학을 안 했어. 믿음도 별로 좋지 않았어, 믿음도. 음악만 했어, 음악만. 네, 음악만. 요걸 잘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커피 카페를 갔어요. 카페에 가서 우리 여자를 꼬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 됩니까, 군바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가자. 여관에는 여자가 있다. 여자가 있으니까 여관이지 하면서. 물어봤는데, 여자가 없대요. 그럼 여자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사창가. 그래, 사창가를 가자 그랬어요. 사창을 가는데 친구 그 후임병하고 동기와 갔는데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돈이 없대요. 마침 제가 돈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돈은 빌려줄게. 그때 제가 음악만 했어요. 돈만 빌려줬어요.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들어가면 죽어. 너 들어가면 죽는다.
너만큼은 들어가지 마. 저만 안 들어갔어요. 돈은 줬지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 성령님께서 그런 위험할 때, 유혹당할 때 그때 역사하세요. 그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너만큼은 들어가지 마. 너만큼은 하지 마.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만큼은 안 돼.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암송은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있어요. 암송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요,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번 배웠다고 해서 도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은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는 너무 깊어서 아무리 파헤치고 파헤치더라도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신청하시기를 바라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울 때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감사가 있다 없다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배움을 통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친구들은 성경을 떠나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작년 출석자들을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꾸준히 말씀을 배웠던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1절에서 7절까지 시인이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그렇게 지키며 살겠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시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붙잡고 지키겠사오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해요.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지키겠사오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껴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요? 목사라는 것이 천국 가는 자격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저는 최근 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생각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앞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119를 누르십시오. 하나님은 참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시편 119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오히려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상황이 역전이 되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이 멈춰 있고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그 사람이 내 가정과 친구들이라면 말씀과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방향성이다, 기도는 추진력이다라는 말처럼 결단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삶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버지 가라앉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라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더욱더 가라앉지 않고 날마다 주님 전진하며 추진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변에 가라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 찾아가서 주의 복음의 선포함을 통하여 그 영혼이 기도가 시작되며 말씀이 시작됨을 통하여 그 인생도 약한 자에서 강자의 삶으로,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방향성이다, 기도는 추진력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앞길의 방향이 잡혀지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추진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사오니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며 아버지 그토록 아버지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말씀 보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주님 시간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이 그런 결단의 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나 물리쳐주시며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의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도장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일으키시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받는 귀한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사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하루에 몇 시간씩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몇 장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찾아갈 그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대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가라앉아 있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무장이 되어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교구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교회와 교구로 불러주신 것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구와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듯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 주여 한 몸에 진담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를 위해서 그곳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일으키며 그 교구를 일으키게 하여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나를 일으키시사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교구가 내가 속한 구역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몸에 믿음의 조상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여 그것처럼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사 각 교구와 아버지 교회를 일으키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단을 단련시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회개하며 회복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 밖에 보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영으로 부어주시사 그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떨림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내 가정 주님 아버지 모실 때까지 믿음의 가정 만들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 아버지의 가정 남편 아내들이 다 예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여 우리의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아직도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살피시사 모든 상황들이 평화롭게 잘 해결되게 하여 달라 기도해 주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사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가라앉아 있다면 다시 기도와 말씀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가라앉아 있는 내 자녀들이 있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다면 내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보내사
그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는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긴장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도발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방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아버지 북한의 모든 핵 같은 것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이럴 때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저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멈춰있고 말씀이 멈춰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의 능력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일으켜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한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나를 보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같이 기도한 말씀으로 전진함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주님께 부드럽게 삼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방향성을 잡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추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래는 이 모든 형들의 개인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드릴 때에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신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안녕한 영혼 위에 성령으로 새롭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